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원도행 전기 여객선이 없기 때문인데요. 배운다. 누구요? 저기 앞에 오잖아, 앞에. 원도 가세요? 맞아. 아, 이제 원도 가요? 원도 가시는 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한번 얼른 오세요. 네? 몇 파워 이거 딱 맞죠? 아, 여기요? 괜찮아. 배를 탔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아, 이제 섬이 되게 들어가기 힘드네요. 힘들 정도가 아니죠. 어저께도 왔는데 가지를 못 두고 여기서 갔다 온 거예요. 왜 가지를 못하겠어요? 저 배에 다 접안을 못 두니까. 바람, 날씨, 물때까지 모든 것이 맞아야 한답니다. 게다가 섬 주변에는 암초들이 많아 배를 접안하기가 더욱 어렵다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무사히 배를 섬에 댈 수 있었습니다. 원도에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섬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방파제는 있는데 물이 간만 여기서 썰물이 되버리면 배를 갖다 대지를 못해. 밑에가 다 약풀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앞에 여러분 이제 하루에 두 번 물 들었다가 났다 그러니까. 썰물이 되면서 배가 망가지고 부서지기를 여러 차례. 결국 선주들은 바다 한가운데 배를 세워두고 스티로폼을 엮어 만든 간이 배로 섬에 들어와야 합니다. 드디어 원도에 입성한 정일용 씨. 아버님, 네.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신데요? 네, 파도 칠 때는 지금 오늘 날씨가 좋은데 파도 칠 때는 얼마나 힘들죠. 그 자리에서 물이 일주일간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네. 그대로 뭉꺼진 대로 가라앉아 버렸어. 뭉꺼진 대로 배가 가라앉아요? 네. 그래도 내가 좋다고 사는 거 보면 어찌겠어. 힘들어 그런 걸 감안하고 살아야 돼. 정일용 씨는 올해로 16년째 살고 있는 섬 주민입니다. 은진이 엄마. 나 왔네. 어서 오시오. 고생하고 살았네. 네, 어서 오시오. 아, 오래간만에 만나세요? 그러지. 아, 5일 만에 만났을게. 5일이요? 어. 네. 왜요? 파도가 치니까 배 때문에 나갔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못 들어오니까. 어이, 반가우세요? 예? 반가우세요? 아, 그냥 보니까 좋죠, 뭐. 근데 냉장고는 왜 밖에다 내놓으셨어요? 고장 났어요, 고장. 고치셔야죠. 아니요, 여기 낙도라서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에서 잘 못 와요, 여기. 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흔 거라도 고장 난 거라도 여기에서는 필요한 거라. 이런 걸 비 안 맞게 네. 연장도 이어놓고. 고장 난 가전제품도 다시 보게 되는 섬살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 문덕 씨도 이내 활기를 띱니다. 섬이 둥글게 생겼다 하여 이름 붙은 원도. 10여 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겨울이 되면 대부분 무트로 나가고 부부를 포함 서너 명의 주민들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지 않은 것이 섬 생활. 태양광 발전기, 뭐 우리 마을에 쓰는 태양광 강판이에요. 그래도 이 비가 오고 여름 장마철에는 전기가 딸려서 불 꺼야 돼요. 아, 이렇게 큰데도요? 네. 이틀씩 그러면은 밤에는 불 끄고 낮에도 불 끄고 식사 때만 해야 돼요. 이게 학교 자리예요. 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누비던 운동장은 채소밭이 됐습니다. 여기
거기를 고구마 심었다가 학교 운동장이었다고 여기요? 네, 운동장이었었는데 이 섬에는 야채가 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없지 뭐 사 먹을 것도 없으니까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곳 저기 뭐 있고 저기 안 보이는 데는 더덕 있고 쪽파에 여기 마늘 이거 양파 남쪽 먼 바다 사리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통통해잖아요 통통해 살이 쪄서 저기 윗지방에 거 여기 줄기가 길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거는 살이 통통해 쪘잖아요 맛있겠네 이거 한번 맛 좀 보소 나 입에 또 열려야지 아니 내가 먹어야지 딱 좀 먹어보시오 맛있어요 언니? 네 와 여기 배추가 진짜 달아요 부부는 이 맛의 원도를 떠나지 않는다죠 몽돌 해변은 부부가 좋아하는 또 다른 원도의 풍경. 파도가 치면 작은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 시끄러워서 낚시꾼들 오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새도록 그 작은 소리. 갯바위에 도착하면 부부의 손이 다시 바빠집니다. 요새는 자연산 도울김이 한창입니다. 이거 자연산 도울김이요. 맛있어요. 양식장 기름 부드러운데 이거는 좀 톡톡해가지고 씹을수록 맛있어요. 단맛도 강하고. 숨바꼭질 하듯 자연이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느라 지루할 틈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부부. 꼬막배말이라고 그래요. 삿갓같이 생겨서 삿갓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붙어놓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안 되고 한 번에 딱 따야지 따져요. 삿갓 조개는 마음만 먹으면 사철 딸 수 있고요. 전복같이 생겼어요. 이건 전복같이 영양가가 많대요. 그거 뭐 하세요? 거북선 따네. 알차게 자란 거북손 따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원도에 보물 드립니다. 거긴 사람이 못 가니까. 가서 몇 마리 잡아갖고. 낚시 오고 싶어서 그래요. 낚시 간대요. 예. 어머니는 왜 안 가세요, 근데 낚시? 배 타면 난 멀미예요. 낚시도 재미도 없어요. 일용 씨가 낚시하러 왔다가 섬에 반한 것이 40여 년 전. 결국 아내를 5년간 설득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수할 만큼 좋은 것이 원도살이라죠. 나 하는 대로만 가만 앉았어. 나 조정을 해줄 테니까. 저도 아버지 손으로 땡겨가지고 배까지 왔네요. 바다에 오를 때마다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타고 오다가 잘못해갖고 물로 다 들어가보고 그런 적도 있어. 이렇게 힘든데 낚시를 하러 가세요? 바닥을 가야 마음이 편해. 배를 타지 못한 PD는 일용 씨만 아는 접안 장소에서 배를 탑니다. 배 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물속을 알아야 배를 대거라. 양쪽으로 약도 약파. 딱 그 자리만 깊어. 아 원도에 왔으니까 원도 구경을 하면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지. 멀고 힘들지만 이곳까지 찾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바다 위 진 풍경. 되게 멋있어요. 예. 네. 그런 게 나. 가서 한 시간 남다고 한 열댓 마리 잡아갖고 오늘 저녁에 반찬하게. 예. 네? 한 시간만 낚시하고 와.
미끼를 던지자마자 반응을 보이는 바다. 물었어요? 뭐 올라고 있는데요. 아, 아버지 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와요? 버리기도 좀가다가 이게 뭐예요? 수험대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바로 불어. 순식간에 바다 고기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열기보다 더 맛있어. 열기보다. 이 고기가요? 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낚으시는데요? 여름에는 잘못데 요즘에는 안 뭉텅이라 하루에 한 100마리 정도는 쉽게 잡아. 하루에 100마리요? 100마리는 보통 잡아. 저 같은 사람 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아, 금방 배워 이거. 제작진도 도전. 돌이 닿지. 다음은 살짝 올렸다 내렸다. 아, 그렇지. 네. 조금 더 조금만 올렸다 내렸다. 그만큼 내려가 어째. 닿긴 닿요. 닿은 것만. 왔어. 오. 오. 대물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어? 일용 씨의 도움으로 낚시의 손맛을 제대로 경험한 제작진. 먼 섬까지 찾아간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원도입니다. 윗단 섬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계속 여름 됐어도 그런 거 산다고 올라간 거 아닌가. 섬에서 자라는 나무 중 70%를 차지하는 대나무를 땔감으로 쓰는데요. 불이 잘 붙고 화력이 좋답니다. 다른 데서는 대나무를 잘 안 하잖아요. 없으니까 안 하시지. 여기는 대나무가 많이 있는 데고 다른 곳에서는 대나무가 없으니까. 대나무 없어요. 말해도. 왜 빼시는 거예요? 거기 아까 잡아온 고기 꿀라고. 여기다가요? 숯불로. 그럼 맛있지. 근사한 생선구이 화로가 됩니다. 그 어찌 눈치 없을까? 장흥식당. 어머니 그 뭐예요? 아까 그거 딴 거 묻히는 거예요. 싱싱한 자연 그대로의 것에 문덕 씨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들고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지.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부부가 원도에 사는 이유라죠. 진수성찬이네요. 시골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원도 무조건 원도면 제일로 맛있어 뭐이든가. 아버님이요? 음식 솜씨도 조금 괜찮고, 예? 이건 완전 자연산이니까. 이 겨울 바다 멀리 윗단 섬에서 부부의 지상 낙원을 만났습니다.